파트너님. 예. 첫 번째 이제 예. K전력입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하나가 K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AI 반도체의 자, 밸류체인 중에 제일 상단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보면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오늘 저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반론을 좀 표현을 하시는 시청자님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너무 좀 많이 빠져 4, 5개월 동안 빠져 있다라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한 단기적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는 가능하나 스윙 포지션으로는 아직까지 매물 소화할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세가 살아있고 오히려 더 K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우리나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발전의 모든 기준은 이 전기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오히려 더 K전력 변압기 쪽은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좀 살아있다라는 말과 함께 한번 종목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봐야 되는 쪽은요. 자, 전기와 전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변압기라고 계속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좋은 보고서와 함께 다시 한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가지고 짝꿍댕이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들을 쭉 보시게 되면 5일선을 타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로 인한 상그레이션 연속 음봉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더 개파라 양봉에 오늘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60일선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리고 내일 음봉에 한번 60일선 돌파할 때 한번 분할로 3번 아니면 2번을 통해가지고 60일선 돌파 기준을 잡고 매매해보시게 되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만원에서 21만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 5년치 일감 확보를 통해가지고 올해 예상 예상 신규 수주만 6,300억이 달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걱정은 덜어놓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우상향은 어찌 보면 날 받아 넣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자, LS 일렉트릭 같죠? 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 종목은 당연히 주도주니까 이 변압기에서는 기본으로 들고 계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 수익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건 또 효성중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슈퍼사이클에 맞은 전력기기 시장의 실적 기대감까지 쑥 커져 있는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특히나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차트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대로 우리가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매출과 뭐 다른 이 여러 가지 볼 필요 없고 우리는 영업이익과 그 분기, 그 전 분기 QOQ와 YY 기준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6월이 자, 이 2분기는요. 620억의 전분기 대비 11% 성장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특히 대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950억인데 일각의 소문에는 1000억이 좀 넘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문이 돌고 시장 여의도에 팽배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 저점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이 1개월째, 지금 현재 1개월, 조금 넘죠? 캔들이 지금 26개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V자 급등이 가파르게 내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51%에서 60% 가까이 성장하는 이 효성중공업이 이번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한 번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캔들이 5일선의 관리자 패턴, 기관과 외국인의 이 관리 들어오는 패턴과 함께 가파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이번에 이 여러분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리는 전략적 종목 중에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곳곳에서 K전력기기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입니다. 드론인데요.
파트너님, 이 드론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자,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장기 테마, 오늘 일단 먼저 여러분들 그 이 전광판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전광판 한번 털어주시게 되면 장기 테마에 보게 되면 유리기판, 마이크론, 바이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자, 로봇이 있습니다. 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제일 강한 테마라 그랬죠.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오늘은 먼저 오늘 이슈가 있는 드론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오전장에 상한가를 만약에 붙인 종목들이 한두 개가 나왔다면 이제 이런 단기 트레이딩을 꼭 따라 붙이면서 매매해보자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큰 이슈가 있는데도 상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다는 것보다도 오늘 좀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약세 좀 분위기와 함께 자 그리고 북한의 정체 불명의 무인기 드론의 평양의 출현과 함께 자 이런 이슈가 좀 더 섞여가지고 좀 오늘 이슈가 좀 받는 게 아닐까 그러면 윗꼬리가 오후장 되면 빨리 달리겠죠. 다시 말해서 강한 테마는 오전장 일찍 상한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이 관련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오후장에도 지금 현재 시간대 상한가를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못 닫고 있다면 오후장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오전장 시초가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내일을 기약 못하기 때문에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23%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좀 이리 여러분 장대 양봉이라고 따라 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종가 기준 좀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일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개파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자 음봉 공략 시초가 개파락 출발했을 때 단기적 플레이가 좀 더 나을 듯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JCN 시스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CN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노스타코다주 자 무인 이동체 국제 협력 MOU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 27.8% 오르다가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 개파락 출발이라든지 단봉 출발했을 때 자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자 코콤입니다. 자 예전에도 그랬었죠. 예전에도 한번 우리 무인기 자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 군인 자 이 창설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했었던 자 드론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코콤 같은 경우에도 자 남북 자 남측의 무인 평양 침투 주장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드론 관련 종목들은 종가 배팅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내일 음봉이 깊게 나왔을 때 밑에 꼬리와 함께 자 이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이슈 측면에서 오늘 한번 들고 와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드론 관련주들은 이제 단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기 테마 출판입니다. 아, 관련해서 이제 이 거래 연속 예스24가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 또 뭐 삼성 출판사라든지 다른 관련 종목들도 두 자릿수 때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출판 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네. 평소에 책을 주식책밖에 안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책을 사보려고 이 주말에 애들하고 이제 서점을 갔는데 완판입니다. 네. 한 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핫 이슈일 수밖에 없고 소장용으로도 꼭 간직하고 싶은 이 지금 한강님의 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점상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절의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ES24 점상을 통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점상에 잔량까지 쌓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점상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매매하시게 되면 단기적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이 점상이 풀리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는 이 피레치 몸봉이 나오게 되면 그 고점까지 다시 움직이려면 한강님보다도 더 큰
파급력이 큰 이 출판 업계의 이슈가 또 있어야지 그 고점을 넘을 수 있다.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보면 되지 부러워서 따라 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예스24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점상을 붙이는 현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 점상이니까 달라붙지는 못하시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소량으로 한번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은 한세 예스24까지 여러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점상 간 종목이 있다 보니까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망치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한강 노벨상 문항의 출판주 방금 울림 일제히 상승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보고 우리는 다음에 오는 이 급등주에는 놓치지 말자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따라 보느냐 공부만 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한강 작가님 작품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출판 관련주들은 역시나 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파트너님의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테마입니다. 금융인데요. 찬바람 불어오니까 이제 또 금융 이야기가 나오네요, 멘트님. 맞습니다. 네. 자, 찬바람이 불면 무엇보다도 배당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 이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오고 네. 또 특히나 이 밸류 관련돼 있는 ETF 상품들이 이제 곳곳 출시를 하고 그 자금이 한 1조 원까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자 오늘 이 금융 관련돼 있는 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거래소의 이 양봉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과도 있지만 자 업종 상위에 보시게 되면 금융 증권, 보험, 생명까지도 오늘 일제히 상승과 함께 양봉을 지켜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금융주에는 뭘 봐야 되냐?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서 조금 빠져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전고점을 탈환하고 있는 KB금융을 볼 수 있는데 아주 가파릅니다. 자, 이 몸부림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이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이 가파른 상승을 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전 저점 이 캔들 다섯 개 하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양봉을 보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오늘의 양봉을 보지 마시고 그 앞전에 있는 캔들 4개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꼭 캡처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이렇게 스크린 캡처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파락의 양봉 4개짜리를 통해가지고 자 정배율 초입 하나 나오고 그다음 개파락의 양봉, 개파락의 양봉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5거래일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그 전의 흔적을 보게 되면 오늘 왜 어떻게 양봉을 내는지 징후가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캔들 위치 패턴은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꼭 요 캡처를 꼭 해놓으시고 자 오늘 캔들 말고요 그 앞전에 캔들 네 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가지고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이 정배열 초입과 함께 개파르기 양봉 개파르기 양봉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 나오게 되면 꼭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주 간색 속에 KB 금융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통해 가지고 금융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거의 5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KB금융도 좋고 하나도 좋고 신한도 좋습니다. 단 자 대한민국에서 밸류업의 진심이 우러나오는 종목이 어디냐? 메리츠 금융지주 말고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가운데선 여러분들 자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없이는 현재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우상향과 함께 지금 현재 신고가 패턴이면. 이탈하더라도 대기 매수가 붙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금융주 호실적 속에 주주하는 기대와 함께 훨훨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드렸고요. 특히 조금 전에 보셨던 지금 잠깐만요.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전광판 보이시죠?
오늘 시장은 장 시작과 동시에 거래소는 강보합 출발, 이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입니다. 그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이데일리 전광판을 여러분들도 모바일과 집에서 PC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찍고 들어오시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누가 빨리 정확하게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도주가 어딘지, 부주도주가 어딘지, 그리고 오늘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어떻게 움직일 건지 현재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주식 생활을 즐겁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증시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데일리 스핀 무료로 체험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홈페이지 이용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